강사는 증식 닭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식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평 군수보다 기분 좋은 주식 백업선입니다. 네, 우선 12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야, 양평 군민보다 더 많습니다. 양평 군민 그 말씀 듣고 찾아보니까 네. 12만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네, 11만 9천 명? 네, 그래요. 네, 지금 계속 올라오고 명? 있는데 저희가 역전을 하면서 저희가 양평 군보다 훨씬 더 큰 채널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군수 안 부럽죠, 이제? 군수 안 부럽죠. 네, 군수 뭐, 까이까 뭐. 네. 예.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아주 뭐, 오늘 또 여러 가지 그렇게 군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네. 뿌듯하게 만들어 주었죠. 예, 네. 업종 상승률 거의 최상위. 거의 최상위인데요. 은행 업종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은행 업종으로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다 지주사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네. 내가 어쨌든 뭐 KB가 네. 깜짝 놀랐어요. 은행 ETF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3%나 올랐고요. 네. KB금융이 8%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미쳤어요. 하나금융이 6%, 기업은행 6.6%, 신한지주 4.5%, 우리금융 4.3%. 네. 네. 은행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좀 제 뭐, 기억에는 좀 없어서. 저 어렸을 때는 은행주들이 파닥파닥 잘 올랐어요. 증권주도 그렇고 파닥파닥 잘 올랐고. 근데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했고, 네. 두려움도 같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아, 왜 두려우시죠? 그 기쁜 거야. 뭐 저희 우리 독일마을 분들은 조금은 참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채널에 비해서 많이 참여했었죠. 네. 그래서 결과를 좀 얻었다는 거, 도움이 되었다는 게 감사드리고, 그것도 기본 기뻤는데 두려운 건 뭐냐면. 아, 이게 경찰의 이게 시세 조정 행위로 잡혀가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걱정 말이죠. 너희들이 은행 주식을 인위적으로 올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몇 십조짜리를요? 합치면 100조 되죠. 100조짜리로 차이가 났다. 100조짜리를 우리가 너희들이 막 이렇게 핸들링 하면서 가격, 핸들링이 아니고 가격 조작을 입으로다가 가격 조작을 해서 옛날에 이런 거 하면은 남부지청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수합찰까 봐. 상당히 겁이 나더라고요. 기우 같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네,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끌려가면 말도 안 될 일이지 이것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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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은행주가 자뻑 개그라고 해요? 이걸 자뻑 개그. 네. 여기 개그 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네. 실제로 연락 온 건 아니겠죠. 아예 검찰도 바빠요. 바쁘죠. 아, 웃기는 소리 하네 이 새끼 뭐 이러면서 뭐 그럴걸요. 저희 얘기 들으면 병신. 죄송합니다. 네, 검찰 네. 좀 험하신가 봐요. 네? 네? 검찰은요? 아니에요. 아니. 아, 무서워요. 네,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네. 네, 오늘 은행주를 이렇게 많이 폭등을 시켰던 이유는 사실 뭐 딱히 안 보이거든요. 옐런의 금리 인상 발언? 뭐 요 정도가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긴 했죠. 아침에도 전해주셨지만 옐런 네. 장관이 이제 더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밝혔던 얘기인데요. 경제가 과열되지 않기 위해 금리가 다소 상승해야 할 수도 있다. 네. 추가적인 지출은 약간의 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미국 시장도 많이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스닥은 결국에는 뭐 하락 마감까지 했었고요. 이런 발언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뭐 떨어졌지만 금융주에는 좀 호재로 인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은행주는 뭐 예대마진 개선이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리고 오늘도 보험 업종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도 채권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는데 채권 수익률이 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언급이 됩니다. 아, 국내 금리는 좀 올랐습니다. 10년물 금리가 2.1%대로 했었기 때문에 오르긴 네. 올랐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저 얘기했다고 금리가 올라서 예대 마진이 좋아서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사후 약방적인 듯 하고요. 사실은 이거 은행 말고도 오늘 올라간 업종들을 보시면은요. 저희 각도기 TV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던 바로 그 뭐랄까 그 테마를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즉 싼 주식, 싼 주식 중에 이익이 증가가 보이는 오늘 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 너무 쌌는데 이익 증가가 보이는 기업들이 전부 몽땅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장주 패턴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이빨 갈리게 열받는 날이지. 시장은 올랐는데 나는 수혜야. 네. 근데 사실은 어려운 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오늘 이현투자자문을 박성진 대표하고 또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말씀드리면 싼 주식이 올라. 그분 요즘 좋거든요. 그분도 싼 주식 좋아해요. 싼 주식 좋아하는 사람 신나는. 비싼 주식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사실.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은 비싼 상관없다는 분이신 걸 수도 있.
GEO? 34. 근데 뭐 성장주든 가치주든 사실 뭐 미래 현금으로만 많이 올라주면 그거 대비해서만 그렇죠. 싸주면 사실 성장주든 가치주든 뭐 싼 게 좋은 거죠. 아침 그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익 대비 4-5배 정도면 굉장히 싼 주식이죠. 이익 대비 15배에서 20배 사이를 받고 있는 현 시장 평균 대비 5-6배 받으면은 절대 비싼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익이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아침에 시세 조종한 것 같다, 내가. 아. 우리 방송 보고 다 이거 산 거 아니야? 어, 그럴 수도, 뭐, 어? 이따가 어, 치죠. 막 다 질른 거 아니야? 어, 야, 각도기가 이거 싸다 그랬어. 확 다 질러가지고. 근데 뭐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왜 하필 오늘 질릴까요? 오늘 라이브였으니까. 아, 오늘 라이브였으니까. 12만 기념으로다가 은행주가 촛불을 터뜨릴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자뻑도 좀 심하죠. 좀 이 정도면 심한... 정신병 수준 아닌가요? 정신병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심하네요. 그죠. 네, 약간 정신병 끼가 있는 것 같아. 네. 네. 근데 누구나 정신병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아니 뭐 정신병까지 정신병까지는요. 조금씩 다 있어요. 조금씩 다 있습니다. 네. 아이 정말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네. 네. 그리고 오늘 옐런이 시장을 좀 놀래킨 이유로 또 진정 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CNBC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도 현재 통화 정책은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에릭 보스턴 연준 총재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 언급했고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상당 기간 이 완화 정책, 통화 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 예전에 그 M&A 시장에 나왔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그 중국 1등 건설사도 인수를 하겠다라고 타진을 했습니다. 그 중국 건축 정공사라는 데인데요. 그 영어로는 CSCE라고 합니다. 중국의 최대 건설사고요. 최근 KD 인베스트먼트에 대우건설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2017년도에도 이 대우건설을 매각을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계 2등 건설사인 중국 철도건설공사 여기도 인수에 큰 관심이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대우건설은 현재 시총이 3조 원인데 지분 50%가 지금 매각 대상입니다. 근데 인수 대금으로는 2조 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50% 정도 비싼 가격이죠. 네, 50%가 좀 안 되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매각이 적기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이번에 매각이 성공하면 산업은행은 12년 만에 엑시트를 하는 것이고요. 대우건설은 이번 1분기에 컨센서스를 53% 상회한 2,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네. 수주잔고도 봐도 그렇고 뭐 자체 사업 분양도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 이후도 실적 전망이 밝은 상태라고 합니다. 3조면 저 정도 실적 대비로는 싸죠. 은행들 아, 저기 뭐냐 자꾸 이제 자본 조달을 딴 데서 자기 자본 외에 부채 자본 조달을 하다 잘못 될까봐 이제 항상 할인을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별히 해외 쪽에서는 많이 터지면서 코피가 터졌습니다만 지금처럼 해외 못하고 국내에서만 해서 돌리면 코피 터지기를 상당히 낮아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건 맞죠. 네, 예. 그렇죠. 대원설이 오늘 장중엔 7%까지 올랐지만 결국 네. 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그 5G 28기가 했지만 이거 이제 아주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통신 업계에서도 사실상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 아니 그 정부에서 주파수 경매 당시에 그 주파수 할당 대가로 6,200억 원을 줬는데 이거를 목표치를 못 채우면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목표치는 통신 3사가 각 사당 15,000개 정도 해야 되는데 91개 정도밖에 아직 못했습니다.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이거 6,200억을 회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이걸 이미 뭐 회수할 거를 예측을 했는지 이미 손상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납입 대가 2,073억 중에 1,860억 원을 이미 손상 차손으로 인식을 했고요. 회계적으로 인식한 거죠. KT와 LG 플러스도 각각 1,900억 원, 1,940억 원씩 손상 차손을 인식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오히려 통신사 입장에서는 주파수를 회수해 가는 게 더 낫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 당시에 3.5GHz 주파수를 가져오기 위해 경쟁하는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28GHz 구축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5GHz 대역 5G 전국망을 구축하기에도 아직은 너무 버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5G 생태계 조성과 수익 모델 창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수익 모델 창출하기에는 너무 캐펙스 투자가 많이 들어서 당장은 좀 해결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5기가를 따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3.5기가에 더 질러서 웃돈을 더 주고 그냥
덤으로 붙은 거, 네. 1 플러스 1이 아닌데 저까지 사야만 이 본체를 사는, 그렇죠. 저 예를 들어 프라모델 본체를 사고 싶은데 비행기도 하나 더 사야 되는 장난감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더 샀다 그냥 장난감 비용을 날리는 걸로 하자, 훨씬 더 이게 경제적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네, 사실 근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죠. 이 5G 영화 2천만에 다운받는다 이런 광고가 많았었잖아요. 5G 스포를 전제로 광고를 했었는데, 그렇지.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5G 핸드폰을 사셨을 거고, 저도 샀습니다. 그때도 사셨어요? 그거 때문만은 아닌데, 그때 뭐 5G 나왔다고 하니까, 어차피 바꿀 때 됐으니까, 5G를 바꿔야겠다. 처음에 뭐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건 진정한 5세대인가? 5세대 통신 아니고 4.5세대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리긴 했었는데, 네, 저희는 진실만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근데 구입할 때도 그랬거든요. 뭐 당장 이 5G 속도가 안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들 그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한 몇 달 후면은 되지 않을까? 한 6개월, 1년 정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나죠. 뿌리 돈을 그냥 뭐 자선단체는 아니니 돈 벌 걸 생각하고 돈을 뿌리는 입장이, 투자 사비 정산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거를 해, 예를 들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에 28GHz 쓰면 자율주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통신망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박아야 될까요? 정말 촘촘히 박아야 돼요. 그렇죠. 휘어지는 자리는 다 박아놔야 되고 일자로도 뭐 많이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박아야 되니까 박을 게 너무 많죠. 제가 사실은 이거에 매료돼 가지고 소형 그 기지국 만드는 회사를 막 탐방 다니기도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 탐방 다녀본 결과 아 이거 당장 하진 않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어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28GHz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던 톤을 그 옛날 한 1년 반 전쯤에 찾아보시면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을 겁니다. 1년 전 그 전 정도. 그럼 좀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만약에 밀어붙여서 통신사에서 이제 28GHz만을 까는데 만약에 부족한 상태로 시행을 했다. 그럼 뭐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떨어지는 구간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간중간에 안 되는 거를 다른 기존의 5G 있잖아요. 4.5세대 정도 되어지는 뭐 3기가였지. 그것들이 이제, 레이턴시라고 하잖아요. 지연 없이 이어주고 해야 되니까 계속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진짜 5G하고 4.5 5G가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이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되게 배터리 소모도 많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다 레이턴시 한번 잘못 걸리면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래서 V2X도 제대로 진도가 안 빠지는 거예요. 네. V2X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진도가 안 빠지니까 V2X 안 되겠다 싶더라고. 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단계까지 안 간 거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날까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훨씬 전인 것 같아요. 지금 거기까지 가기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자동차는 그렇죠. 준비가 안 되고, 모두가 준비가 지금 덜 된 상황이고, 뿌린 거를 거두기도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업 논리가 어떤지, 이런 이제 미래상을 할 때 상상을 하지 말고 실전은 어떤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탐방 몇 군데 5G 회사 갔다 오고 나서, 이거 아니잖아. 이거 너무 나갔잖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탐방 다녀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올해는 참 그런 점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성장주 랠리가 이어지면서 너무 많은 상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주가들이 많이 갖고 했는데 이제는 좀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저 위를 하늘 높이 날아가는 그 뭐랄까 독수리를 내 새끼로 하기보다도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뼈 아래를 잘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죠 지금. 그렇죠. 작년이 한 해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PDR의 한 해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PDR 얘기 나오고 다 미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네. 이건 아주 안 좋은 전조다. 올 때까지 왔다. 올 때까지 왔다. 이런 단어를 만들 정도면 항상 시장이 안 좋더라고. 네. 그쵸.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었다. 그쪽이 안 좋았지. 네. IT 버블 때 PSR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나왔다고 치면은 네. 2020년도에는 PDR이 나왔죠. 네, PDR 너무 놀랐어. 그걸 PDR을 어떻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 주관이 상당히 많이 개입돼. 당신의 꿈은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네 꿈 도대체 얼마짜리야? 상당히 부정확하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 그 한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방법도 10년 후였나요? 20년 후였나요? 10년 후에 그 시장 전체 산업의 크기를 예측을 해서 네. 거기에 얼마 이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인가를 곱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업가치를 산출을 했는데
상당히 주관이 많이 그럼요. 되죠.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면 3개월 이후의 세상은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다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차량용 반도체 MCU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98%를 수입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국내 종목이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제가 항상 뿌듯함을 느끼는 이 국산화 이슈.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국내 팹리스 업체인데요. 최근에 독자 개발한 자동차 MCU 출시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다른 팹리스 업체도 같이 올라왔구나. 오늘 아 이해됐네요. 네. 팹리스 업체가 막 오르길래 뭐지? 네, 이것만 오른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올라가지고 네, 뭐지? 이래서 아 이거네요. 이것 때문에 그랬네요. 네. 32나노 공정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지난달부터 시범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국산 MCU 탑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한다고 하면 이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MCU라는 제품은 브레이크나 변속기 등의 주요 부품에 들어가고요. 시장 공급 가격은 한 5만원 이하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언, 일본 르네사스가 과점 형태를 공급했었는데 이제는 국내 업체도 뚫은 겁니다. 아, 잘 되면 좋겠네요. 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정말 어렵고 안 되는 데가 국내 팹리스 업체들을 조금 그 사실 디자인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성공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우리나라에도 퀄컴 같은 그런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메모리는 세계 최고의 1, 2위가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 디지털 디바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팹리스가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동안에 네. 팹리스는 있다가 다 망했어. 제가 예전에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있어요. 뭣도 모르고 이건 와 미래에 좋다. 이거 음성 소리 관련 팹리스 업체였어요. 보이스 그 음악 오디오 관련 칩 만드는 회사. 너무 좋다 투자했다가 훅 떨어져 다시 올라와서 아 안 되겠다 팔았는데 없어졌어. 그런 정보들이 좀 많아요. 많아. 네. 팹리스 업체 없어진 업체 너무 많았어요. 네. 되게 작습니다 회사들이. 네. 그리고 아이폰 13 버전이 이제 올 가을에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OLED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게 되었고요. 네. BOE는 아직까지 또 승인을 못 받았다라고 예. 합니다. 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추격이 거세지만 국내 기업들이 아직은 기술력이 아직 많이 벌어져 있나 봅니다. 네, 아이폰 13은 올 가을 출시 예정이고요. 플렉서블 OLED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기종은 뭐 12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 미니, 그다음에 그냥 아이폰 13, 그리고 프로, 프로맥스 이렇게 네 가지 기종인데요. 아이폰 미니가 5.4인치고요. 그냥 아이폰 13과 프로가 6.1인치, 프로맥스가 6.7인치입니다. 똑같네요. 예, 그리고 프로 모델의 6.7인치, 그리고 6.1인치 모델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을 하기로 하고요. 단독 공급입니다. 그리고 일반형 6.1인치와 5.4인치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나눠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상 공급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1억 2천만 대 정도, LG가 5천만 대 수준입니다. 네. LG는 이제 아이폰 12 때보다는 한 2천만 대가 좀 더 늘었습니다. 네. 네. LG 디스플레이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네요. 네. 네. 덕분에. 그렇죠. 작년에 3천만 대인데 이제 2천만 대가 늘어서 5천만 대가 됐으면은 뭐 그 벤더들 소재 업체들도 뭐 수혜를 받을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진짜 애플 진짜 지독하죠. 단가 낮추려고 풀어치려고 절대 솔벤더라고 얘기하죠. 네. 허용을 안 해요. 허용 안 하죠. 허용을 안 해. 그래서 오히려 OLED이 사용이 늦었다라고 봐야 돼요. 원래 한 1, 2년 전에 OLED 전부 채용했어야 되는데 솔벤더니까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모든 게 이제 그 자기 주도권 뺏길까봐 절대 그렇지 않았죠. 참 좀 심해요 그게. 그래서 자동차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죠. 그래서 LG 마그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정도의 어떤 밴더에 대한 장악력? 이거를 생각하면 LG 마그나가 조금 더 유효하고 대량 생산까지 고민해서 간다면 역시나 현기차가 더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전히 둘 다 열려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소식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그렇죠. 1월에 매수하신 분들 많거든요.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둘 중에 하나로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3일에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제목이 모든 것이 피크 수준이다. 네, 굉장히 세게 냈습니다. 반년 동안은 이제 미국 주식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미국 이외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게 낫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유로는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의 공급망 불균형이 기업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 두 가지인데요. 공급망 문제로 인한 이윤 압박은 이제 경기 부양으로는 해결이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고용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드도 가을로 갈수록 테이퍼링 일정을 제시를 해야 되고 정부의 부양책 자금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시한 지표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그 S&P 500 종목 중에 97%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웃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40년 동안 단 3번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기술적 지표들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투자자들한테는 올 여름에 더 나은 매수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한다면 투자 시기를 늦춰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97%요? 네. 97%가 200일 이동평균선이면 1년 내 고점 부근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일 이동평균선이면 1년 이동평균선이면 1년 네. 평균 대비 다 위쪽에 있다는 거네요. 주가가. 네. 그렇죠. 많이 올라가긴 했네 진짜.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20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높게 있었죠. 작년 3월엔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거의 모든 종목이 떨어져 있었겠지. 그렇겠죠. 작년 이맘때는요. 그렇죠. 그러다가 돈이 많, 또 뭐 M2 증가나 M1 증가 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또 역대 최고치라 이거를 그 과거 잣대로 무조건 딱 1대1 대응은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백신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제 성명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하는 제안을 지지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발표 때문에 이제 제약사들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모더나 주가가 6% 하락했고요. 네. 노바백스가 마이너스 5%, 화이자도 마이너스 2.6%까지 떨어졌지만 장 막판에는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제약회사들은 백신 제조법을 공개를 하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서 이 같은 조치는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긴 했었습니다. 반면에 인도나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WTO 회원국들한테 지적재산권 규정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촉구를 해왔었고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외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미국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미국의 기업들이 더 많으니까 미국의 포진된 기업들이 사실은 인류의 쪽차 따지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미국에서 이런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될지는 봐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입으로만 풀고 1년 동안 안 해. 그러면 뭐 다 팔리고 이제 괜찮아. 1년 후에 이미 다 리턴 다 끝났어. 그러면 좀 그렇죠. 지금 당장 힘든데 다른 나라. 네, 인도나 이런 데는 지금 당장 큰일 났는데. 예. 저 인도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죠. 너무 심각하죠. 예, 하루에 뭐 한 3, 40만 명씩 이렇게 막 생기고 있으니까.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항상 겸손한 각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아, 겸손 안 하실 건가요? 아니, 겸손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까불면 그냥 한 대 얻어맞죠. 네. 네. 그러다 또 각방 꿀 얘기 듣습니다. 각방 꿀 다가오고 있어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각방 꿀 곧 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걱정이네요. 아. 예, 오늘도 뭐 1%나 올라서 많은 분들 오늘은 좀 해피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쌉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쌉니다. 미국 힘드시면 한국에 오십시오. 웰컴 투 코리아. 우리가 받아줄게. 네. 예,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